8가지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갑입니다. 경문의 진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여러 가지 경문책이 많이 있지만 그 경문책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은 꽤 여러분들이 평생 쓸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순서껏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소황이라는 대목에서 좀 알아볼게요. 소황이라는 거 역시도 도교 경전에 속하는 옥추봉용이라는 책의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선배 보석인들이 많이 써왔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청도에서 하나 전라도에서나 경상도에서 하나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경이라는 걸 읽을 때 요 정도 순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맞춰놓은 것이고 그때 이 소황이라는 것도 예전에 많이 했어. 그래서 소황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 소라는 거는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그 다음에 황이라는 거는 이 임금황이라고 할 수 있지. 임금황. 그래서 임금님을 부르다, 임금이라는 말보다 신이라는 말이 신. 그래서 신령님을 부른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청신의 소리입니다. 청신. 신을 모셔오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 그러니까 신을 부른다, 신령님을 부른다. 그때 신령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이름이나 부르기 위해서는 신령님의 어떤 이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명패. 명호라고 하는 것이 맞죠. 명호. 사실은 우리 무속인들이 너무 명패 명패 그러는데 명패라는 거는 명패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명함이 명패예요. 명함이 명패. 명함이 명패고 명함이 명패고 만약에 이렇게 사장실이 있어요. 사장실이 있으면은 사장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여기에 무슨 무슨 대표이사라고 써있는 요 자체 나무로 만들어졌던 도자기를 했던 여기다 자개를 무늬를 넣었던 이걸 명패라고 그래요. 이걸 명패라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옥황상제다 장군님이다 그러면 명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호라고 맞아요. 명호. 부른다는 말이에요. 부른다. 부른다는 것이 명호가 맞지 명패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명패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이거 우리 무속인들이 생각을 바꾸고 머릿속에 있는 이해도 구조를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무속인들이 신도 내조상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알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 명패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집에다가 문패를 건다고죠. 문패. 옛날엔 집집마다 문패를 걸었죠. 이러면 아파트 호수 같잖아요. 호수 적혀있는 이게 명패란 말이에요. 그 집안의 문패고 이 파이라는 거는 파이라는 거는 문 파이 밍 파이 그러는 건데 이거는 붙여놓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른다 할 때 명호라 그래요. 명호 원래는. 그래서 이 신령님을 볼 때 소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옥청 원시천존이라는 말은 이 옥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늘을 볼 때 하늘의 색깔이 푸른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가장 하는 말로 하늘색. 하늘색인데 하늘색도 여러분들 내일부터 낮에 가서 밤까지 한번 보세요. 같은 하늘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하늘색이냐. 그렇다고 해서 옥빛이냐. 옥빛도 아니고 하늘색도 아니고 남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니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늘색이라는 걸 옥색이다, 푸르다, 청색이다. 그래서 푸른 빛이 나는 옥색이다, 옥빛이 나는 청색이다. 그래서 옥청이라고 해요. 옥청이라고 할 때는 오늘 하늘을 말해. 하늘에. 하늘에 있는 원시천주라는 아주 옛날부터 시작부터 있던 하늘에 존귀하신 분이다. 천존이라는 말은 하늘에 존경스럽고 존중스러운 분인데 아주 옛날부터 저 푸른 하늘에 원래부터 있던 천존을 옥청 원시천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옥황상제의
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신령님들 이름하여 여기서 나오는 후지움 있으면 나오는 그래서 이 옥정 원시천존이 세 가지 모양을 가지고 화해서 나온다. 화 변화돼서 나온다. 이 화라는 거는 이 화신이라고 할 때는 예,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이 불교에서도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라는 어떤 진리를 말씀했잖아요. 진리를 말씀을 했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진리 자체를 가지고 계신 어느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을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이라고 해서 이 청정법신이라고 해서 비로자나불 얘기,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은 법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법 자체를 말씀, 이 법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변화돼서 나온 양반을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의 화신이 석가모니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있으면 하느님이 있으면 이 하느님이 변화돼서 나온 양반을 예수라고 해요. 예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하느님이 변화돼서 나왔다. 화신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옥정 원시 천존님이 변화돼서 인간 세상에 드러나올 때 이 좌우 위에 있는 옥청이나 상청이나 같은 말이라 같은 명이에요. 좌우의 상청의 영보천존, 영의 보배 같은 천존이다. 그 다음에 태청, 옥청이나 상청이나 태청이나 같은 의미에요. 이거 어마어마히 큰 하늘이다. 이거는 위에 있는 하늘이다. 그때 도덕천존, 도와 덕을 가지고 계신 천존입니다. 그 다음에 상청이라고 할 때는 이 옥청과 상청과 태청을 아우른다. 이렇게 아우러서 하나의 규결점으로 나온다 해서 삼청에 삼청이 하늘이니까 또 위에 있는 그 양반들이 계신 데가 수도 서울 같다. 서울 경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경이라고도 위에 있는 하늘이 세 개가 있으니까 위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천존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계신 원시 천존님이 상청 영보천존 영의 보배 같은 천존님으로 도와 덕을 갖춘 천정님으로 삼청에 또 세 군데 각각 계시는 천주님이다 이렇게 해서 요 분들을 또 통틀어서 다시 구천웅은 내성부와 천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천웅은 내성부 천존을 위시로 해놓은 경이 옥추보경이라는 겁니다. 옥추보경. 그래서 옥추보경이라는 것은 저 하늘의 세계에 원래부터 계신 옥청 원시 천존님이 이렇게 상청의 영보천존 같은 모습으로 태청의 도덕천존 같은 모습으로 삼청의 상경에 계시는 천존님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이름하여 구천웅원 내성보아 천존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천웅원 내성보아 천존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A라는 제갓집을 위해서 B라는 제갓집을 위해서 우리가 구슬하니 하늘에서 구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소황 이 자리까지 오셔서 돌봐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천웅원 내성보 천조님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태을보신경을 읽게 되는데요. 태을보신경을 그 다음에 읽는 이유는 이 옥청원시 천존이라는 분이 작가 옥청원시 천존의 화신은 태청 도덕천존이요. 삼청 상경 영보천존이요. 삼청 영보천존 했죠. 요거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분이
옥창 원시천조들로 여기서 말하는 불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노자라는 분이 계세요. 노자. 사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거는 불교의 역사나 불교의 어떤 유적지를 찾아다녀 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실존했다는 분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기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 역시도 곳곳에 어떤 발자취나 흔적 기록을 통해서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자라는 분 역시 생물년대 태어나고 죽은 년대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 곳곳에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도교에서는 이 노자라는 분이 쓰신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경. 우리나라에서는 돌 김용옥이라는 대학자 선생님께서 EBS 강의에서 나오고 서적을 많이 번역서를 많이 내시고 해설서를 내시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경. 근데 실질적으로 이 노자라는 분이 쓰신 도덕경은 도교의 교리를 설명한 경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철학적인 책에 가까운 책인데 이 도와 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교의 교주로 어느 날 도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도교의 교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옥창원시 천존이라는 분이 인간 세상에 노자라는 한 인간으로 변화돼서 화해해서 내려와서 살다가 이분이 죽어서는 다시 하늘나라에 태상노군이 됐다고 그래. 태상노군이. 그래서 결국은 이 노자라는 분은 옥창원시 천존의 인간의 모습을 낳은 화신이고 옥창원시 천존은 상청 영보천전, 태청 도덕천전, 상청 상경으로 변화되어 화신으로 움직이시다가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이라는 천존의 모습으로 다시 옥추복용이라는 데 등장을 해서 인간 세상을 살피시는데 이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의 다른 모습은 옥청원시 천존이 변해서 노자라는 인간으로 살다가 이분이 돌아가셔서 바뀌어서 된 태상노군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태상노군이나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이나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옥추보경을 읽은 다음에 태을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태을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을경을 읽어서 태상을 황천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천존님들을 부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소황이라고 합니다. 소황. 그래서 이 천존님을 불러 모셔놓고 태을보신경을 외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정경을 외운다고 해서 부정을 여러분들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힘에 의해서 부정을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부정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정경 강의를 먼저 했죠. 부정경을 먼저 했지만 실질적으로 순서상으로는 저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심경부터 해서 엄정의관을 하고 정심신주할, 정구신주할, 정신신주할, 안토지신주할, 정천지해예신주할, 정개경혈원주화를 하고 그래서 육신주 육주문지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소황을 한 다음에 소황을 해서 천전님들을 모셔놓고 태상을 모셔놓고 태상화를 이야기한 다음에
태상왈께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개똥이네 집, 소똥이네 집 구슬하는 과정에서 있는 모든 부분은 내가 책임을 져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태을경 강의를 제가 해냈습니다. 그 태을경 강의를 좀 보시고요. 그 태을경에서 태을보신경에서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여기에 애아자생 오아자앙이라고 했어요. 태상께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놈은 내가 살려줄 것이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놈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모아자사 나에게 모함을 하는 놈은 죽일 것이요. 증하자만 나를 증오하는 인간들은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로 여기 오늘 구판에 모인 어떤 조상님들 가운데서 일반인이 말하는 허주 잡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구슬하는 제갓집을 도와주고 내 말을 따를 모든 귀신들은 내가 살려주고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산 사람의 삶도 내가 따라주고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천지 만물이 모두 다 순종을 하고 각각 나에게 복종을 하고 팔방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자연이 복종을 해서 내가 자연 영험하는데 오늘 굿판에서 수백 가지라는 영험하게 말을 해줘서 일일이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의 삶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 명령이 실행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태상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태상노군을 태상화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황을 하는 거예요. 소황. 그래서 태을경을 하기 위한 준비로 저 위에 있는 천주님을 모셔오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경의 내용의 소황은 청신이다. 청신. 그때 명패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된다. 혹시 가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내림굿을 받는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이렇게 하얀 소창에다가 글씨 써 있는 걸 받을 거예요. 글씨 써 있는 걸 받으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을 천존의 명패라고 너에게 천존의 명패를 내린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명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의 상표다. 상표. 맥주병에 콜라병에 코카콜라로 써있는 이것이 명패라고 한다. 이것이 오비맥주다. 이렇게 써있는 것이 이게 명패라고 부른다. 이 명패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맥주를 진짜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이 오비맥주라는 상표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맥주인지 소주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맥주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거를 명호라고 그래. 명호. 여기 상표가 아니라 상표라고 하니까 이거 명패가 아니라 명딸이라고 부른다. 명딸이.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명은 나는 앞으로 저 하느님에게, 저긴 천주님에게 나는 맡기겠습니다. 내 조상님에게 나의 운명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무당을 다른 말로 만신의 몸주라고 그래요. 만신의 몸주라고 그래요. 이 만신이라는 거는 지금 만신 그러네. 만신이라는 거는 나를 만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무당을 다른 말로 만신이라고 할 때는 만신의 몸주다. 그래서 이 몸주라는 말이 생략된 용어예요. 무당이 만신이 아니라 무당은 만신을 몸에다 모실 수 있는 사람이다. 만신 몸주다. 무당을 그냥 단순히 만신 할 때는
이거는 용어가 왜곡이 된 거예요. 이건 준말이고, 무당은 만신을 몸에다 실을 수 있는 존재고, 내 몸을 만신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내 몸을 언제든지 내 신령님, 내 조상님한테 빌려주고, 구탈 때는 제갓집 조상님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만신이 나를 몸으로 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만신이라는 존재가 허주도 없고 허상도 없고 잡귀도 없고 잡신도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허주 잡신이 왜 들어와? 여러분들이 몸을 빌려줘도 아무한테나 빌려줘요. 여러분들 차고 다니는 차를 아무한테나 길 가는 놈한테 빌려주냐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놈에게만 차키를 주지. 옛말에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못 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차를 아무한테 어떻게 빌려줘. 여러분들의 몸을 저 허주잡신한테 빌려줄 거냐고. 안 빌려줘요. 못 빌려줘. 절대로 안 돼. 허주잡신이 와서 사정을 해도 못 빌려줘. 여러분들한테 허주잡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북 굿하는 사람들 허튼굿한다. 허주굿한다. 이런 굿이 어딨어. 허주가 무슨 허주야. 그런 것도 없어요. 예전에도 이북 굿하면은 잔반 돌리기라서 잔반 돌리기. 오늘 내리 굿하면 굿하기 바로 직전에 부정 푸는 의미에서 잔반을 돌려서 군대용으로 하면 짬밥이지 먹다 마는 찌꺼기 음식 잔반을 잠깐 돌려서 혹시나 먼지라도 묻었으면 그거 털어버리자고 하는 여기 들어올 게 어딨어. 이건 하나의 형식이라면 형식. 그때 이 구천호원 내성보 천조님도 이 명패가 아니라 명딸이란다. 명딸이 내 명을 하느님에게 맡긴다. 그랬을 때 이 천조님의 명패 받아가지고 오비맥주 상표만 가지고 빈 맥주병만 가지고 뭐하게 진로 소주병만 이 안에 소주를 모르면 이 안에 소주가 담겨있니 막걸리가 담겨있니 맥주가 이 소주를 모르고 병만 들고 나는 이게 소주병이다 빈병 들고 그래요. 이거 명패라고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구천홍원 내성보 천전이 명패라고 받았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무당노설 28년을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 신령님이 구천홍원 내성보 천전 명패 받았다는 무당을 단 한 명을 못 봤다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못 봐요. 띠케 옥황상제 받았대. 옥황상제 왔대. 나는 그놈 옥황상제가 어딨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만 요즘은 너날 것 없이 옥황제 다 받았대. 옥황상제가 우리 집에 와있대. 옥황상제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집에 와요. 여러분들 조상님이 오시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거지. 여러분들 신랑이 옥황상제가 왜 오냐고. 옥황상제는 저 하늘에서 애헴하고 앉아있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같으면 내가 옥황상제 나 같으면 쪽팔려서도 안 와. 내가 이 옥황상제라면 여름 집에 왜 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옥황상제라는 기운만 받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운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무당은 그래놓고 천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미친년들이 이 미친년들 천신 가지고 어디서 써먹게. 이런 내용 하나라도 알면서 떠드냐 이거야. 제발 좀 천신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제가 다음 달에는 요거 여러분들에게 경문 강의를 조금 해놓고 다음 달부터는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륙굿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내륙굿을 받아야 되고 나한테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내륙굿을 받아서 내륙굿 하는 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최소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네, 그 강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내륙굿을 받아놓고 백일 기도를 왜 처박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럼 내륙굿을 하기 전에 백일굿을 시키고 내륙굿을 하든지. 아직도 이렇게 정신 빠진 무당도 있고 정신 빠진 선생님도 있고 그 말을 믿고 따리는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갔냐고. 내륙굿을 받으면 그날부터 손님을 봐야지 왜 그날 앉아서 백일기도를 들어갔냐고. 이거 미친 짓이지 미친 짓.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는 이
하얀 소창에 써있는 9,000억 원 내선 고천전이 명패가 아니라니까, 명패가. 이건 여러분들 명딸이에요, 여러분들 명딸이. 여러분들이 이 9,000억 원 내선 고천전께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이제 당신들의 몸주로서 내가 무당으로 살겠으니, 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야. 나 돈 벌어서 새끼들하고 똥떠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야. 무슨 업장 소멸하고 무슨 놈에 가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 구제중생을 해, 개소리 하지 마. 구제중생하려고 무당이 된 사람이 나오라 그래, 씨발, 진짜.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속지 마요. 그냥 우와 떨면서 무슨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업장 소멸을 하고 그거 다 개소리야, 개소리. 교회 목사도 돈 벌라고 하는 거야. 대가리 깎은 절의 중도 돈 벌라고 하는 거야. 무당도 나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봉사한다고, 남을 위해서 산다고 마음을 깨끗하고 있는데, 그런 새끼들이 더 사기꾼이라니, 그런 새끼들이 더 사기꾼. 이걸 명패라고 말하는 놈들이 사기꾼이라니까, 무당 세계에서도. 명패가 아니라니까, 명패가. 이런 내용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고, 그렇게 말하는 새끼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해보셔. 이런 말, 이게 뭔 말인지 아냐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돼.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내가 이 경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내 모가지 좀 보세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하루 종일 굿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제 마음을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앞으로도 10년 저 죽을 때까지 이걸 할 거예요. 하는데 이 내용 중에 이 옥청 원시 천주원께서 이 옥청원식 선종께서 인간 세상에 노자로 살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이 노자라는 사람은, 노자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해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쓰고, 도덕경이라는 책을 쓰는 아주 위대한 철학가라는 거에 알려져 있을 뿐,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것이 기록이 잘 없어요. 공자님은 기록이 정말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에 보면은 공자님하고 노자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대목이 나와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록상을 보면은 공자님하고 노자님하고 만나서 대화한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공자님은 여러분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노자 역시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지고 머리카락 밥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석가모니도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다 밥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석가모니가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자고 그랬어도 결국은 밥 처먹고 살아야 되니까 얻어먹고 다녔단 말이에요. 걸식을 했단 말이에요. 걸식. 수행이라는 이 하나의 허울을 가지고, 내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석가모니 욕 무척 말하냐 할 거예요. 이 노자라는 양반이, 이 공자보다는 50년 정도 후배라고 나이가 적은 걸로 뭐 대충 알려진 정확한 기록이 없고요. 여러분들 잘 나온 맹자, 공자 맹자 하잖아요. 공자 맹자. 조선에서는 맹자도 대접을 못 받았고 노자는 더더군다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맹자 역시도 공맹사상이다. 공자 맹자 사상이다. 그래서 공자 맹자의 어머니가 뭐 이사를 몇 번 내 맹모 삼촌이라는 얘기도 아는 것처럼 이 맹자님은 공자님보다도 약 200년에서 250년 정도 뒤늦게 움직이신 분이고, 그러니까 공자님보다 맹자님은 한 200년에서 250년 정도 뒤떨어진 분이고, 이 노자라는 분은 공자님보다 한 20년에서 한 50년 정도 후배, 나이가. 근데 어쨌든 두 분은 만났다는 기록이 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라는 양반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원래 저 하늘의 옥청 원시천존으로 살고 계시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서 노자로 잠시 내려와서 살다가 태상 노공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주문을 외우고 옥추보경을 다 하지 않을 때 이 소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청신, 저 하느님을, 신령님을 청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태상왈, 태상왈을 하는 거예요. 태상왈. 이 왈이라는 거는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상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태을보신경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게 정박사 정대합니다.